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를까요? 내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요. 전 연말, 새해, 나는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, 올한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지나갔구나. 그러면 내년에 꼭 뭔가 해야지. 이런 그 계속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압박, 부담감이 더 커요.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환자분들이 꽤 있는데 왜 연말에 뭔가를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? 아니,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되니까. 되돌아봤을 때 나는 발전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야.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뭐가 꼭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대체적인 우리의 인생은 꼭 1년 안에 눈으로 확인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근데 연말이 되면 이걸 자꾸 뭔가 지표로, 눈으로 숙제처럼 계속 생각이 돼요. 확인을 하고 싶어 하고, 확인을 못할 시에는 또 좌절. 또 못한 게 있으면 이제 또 내년이란 기회가 오는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뭐한 것도 없이 한 해가 다간 것 같은 이 허탈감. 그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크리스마스 때 혼자 있으면 더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.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계속 흘러가고, 사실은 해라는 거는 그냥 인위적인 기준이지 내 인생에서는 꼭 그게 어떤 터닝포인트가 1년을 주기로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죠. 이제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가 바뀐다고 정해놓은 시점에 내가 거기에서 뭔가 이뤄내지 않았으면 나는 제대로 살지 않았다. 또한 해를 뭔가를 완수를 못했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. 내 인생, 내 계획은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. 그쵸?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 이미는 성장하고 쌓여가고 있다는 거. 정말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사실 저는 괜찮다, 이, 방금 한 말. 괜찮다. 하루를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냥 사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. 연초에 세운 버킷리스트 대실패. 올해도 글렀네요. 실패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버킷리스트를 세우는 건 의미가 있어요. 내가 항상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뭐냐? 올해 내가 당장 필요한 일은 뭐냐를 정리해 보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요.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연초나 연말이라는 거를 꼭 어떤 완수를 위한 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. 올한해 완수는 못했어. 근데 매년 또 똑같은 계획을 세워.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그 목표에 대해서 가고 다가가고 있어요.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못 이뤘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이 목표에 조금 다가갔고, 조금 다가갔고, 결국은 언젠가는 가겠지 뭐. 아니, 그래서 방향성을 세우는 의미로는 사실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, 방향성이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걸 꼭 달성한다는 거를 맞아요.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꼭 행복해질 거예요. 반드시 부디꼽고 행복 강박 안 된다니까요. 그쵸? 어? 아니, 또 그렇다고 뭐 행복을 희망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아, 없을 것 물론. 같고요.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요즘 말하는 어떤 긍정 심리학이나 긍정 상태라는 것도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긍정이 아니고요. 나한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, 나한테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,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,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살아간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 마인드라고 합니다. 행복해져야 된다. 행복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고, 행복의 기준을 꼭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. 내가 지금 뭔가 많이 부족한데 더 가져야지 행복해진다라고 기준을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중요한 말인 것 같죠? 저는 2019년 가장 행복한 일이 나혜란을 만난 거예요. 너무 흥분한데요? 좋은 친구 하나만 만난 것도 인생에 정말 커다란 행복인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예. 힘들었을 때 이렇게 힘든 얘기 같이 나눌 수 있고, 같이 대화를 통해서 또 이겨낼 수 있고,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얘기는 좀 어떠셨나요? 올해 정말 따뜻한 기억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거든요.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 한해 마무리하시고요. 내년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니까요. 우리 친구들
뭔가 더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그대로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또 내년에 또 만날게요. 해피 뉴 이어!